해질동화 베이비올 탄생과 함께 우리 아기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 모유동화 베이비올 아기에 대해서도 보여드릴게요. 안녕, 나 아기 원숭이 아람이야. 나 지금 암냠냠냠냠냠냠 바나나 먹었어. 바나나를 먹고 나면 양치질을 해야 해. 자,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 아, 개운해. 자, 깨끗하게 닦여졌는지 거울을 봐야지. 아, 예쁘다. 친구들도 깨끗하게 양치질을 해야 해. 안녕, 슝. 자, 이브이의 소재, 나 어디 있게 하는 이런 나비책도 있고요. 그리고 무당벌레가 사뿐 우리 아이의 시체를 알려주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짜잔, 오뚜기예요. 여기에는 바퀴를 제거하면은 요거 오뚜기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투조각 여섯 조각 퍼즐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앞뒤 모양이 다른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주조각 퍼즐로도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끈을 달면은요,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네, 자동차로도 재밌게 놀수 있고요. 자, 그러시고 이거는요, 우리 동물들의 소리하고 악기의 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는데요. 동물들의 꼬리 잡기는 잘 들어보세요. 책장을 열면 이렇게 고양이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멍멍! 강아지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돼지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호랑이 소리가 나기도 해요. 우와, 이런 동물들의 소리가 나고요. 또, 찾았다 소리, 이 책을 보시면은요. 자,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바로 이런 악기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도 나고요. 마라카스 소리예요. 자, 그리고 합주 소리. 우와, 재밌네요. 이렇게 소리 그림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멋지지?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놀수 있는 놀이북도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의 교통놀이 자동차인데요. 자동차를 싱싱싱싱 갖고 놀수 있고요. 그리고 정리 상자를 열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놀이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갖고 놀수 있고요. 그러시고요. 옆으로 치워볼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우리 모유동화 베이비올 아기의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전체 베이비올 아기는 52종인데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종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아이들의 요거 소근육 발달 놀잇감이고요. 짜잔. 잠깐만요. 자, 1, 2, 3, 4, 5, 6, 7 속에 또 어떤 친구들이 숨겨져 있는지 갖고 놀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시포각대. 꽥꽥, 삐약삐약. 우리 어디로 갈까? 개굴개굴, 개구리 어디로 갈까? 이렇게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놀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고편이라는 거 해서 난 간지러 많다 해서 얘는 촉각 그림책이에요. 난 간지러 많다 하고 양이 얘기하지만 어때요? 아, 매! 너무 간지러워! 요거 촉각 그림책이고요. 그리고 아기들 나른냐 뿡뿡 변기 해가지고서는 배변 습관을 위해서 요거 구성되어 있는 그림책이 있고요. 꼬질꼬질 꼬질벌레는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지? 요거는 애착형상 그림책인데요.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요거 애착형상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놀면서 자라요 이러한 책도 있고요. 자존감 발달 그림책, 그리고 고마워하고 인사하는 요거 언어 발달 그림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예고편의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기들이 요거 물을 묻혀서 요거 갖고 노는 요런, 네, 물그림 매트도 있고요.